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두 번째 만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상에 게재되었던 성경 퀴즈 문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설을 통하여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기까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드리고 또 바벨탑까지의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오늘은 11장까지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부자, 부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은 재화에 대해 쓰여진 용어로서 유목생활 시대에는 가축의 수가 부의 의미를 더해줬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축의 수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는 롯이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는 이삭이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은 야곱도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목민 생활 시대에는 가축의 수가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점차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농경 생활 시대에는 무엇이 부일까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으면 부자가 됩니다. 또한 각종 기금속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부가 됩니다. 또 과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과수원을 크게 하면은 이것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농경 생활을 지나서 그들이 포로 생활로 들어갔고 포로 생활 이후 시대에는 토지는 물론 대가족, 그 집의 사환이나 노예가 얼마나 되느냐, 또한 각종 기금속 제품, 또 무기, 의복, 또 무장한 부하들이 부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가 악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7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부한 사람이 그럼 왜 악인이 될까요? 이것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부를 가지고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더욱더 부를 추구함으로 탐욕에 포로가 될 때에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선용하는 것이 부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부에 치중함으로 문제가 되어 슬픔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한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경계했습니다. 부는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를 가지는 일을 부정하다거나 쥐약시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 부의 원어는 오차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저축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 플로토스도 지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요한계시록 18장 17절을 읽어보면 세상의 부는 어떻게 망하나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부는 일시간에 망한다. 순식간에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잠언 8장 18절을 읽어보면 부귀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기록했죠? 부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잠언 12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의 부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정치인이나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정직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얼렁뚱땅해서 부정축제해서 빨리 부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17장 5절을 읽어보면은 요사밧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심에 요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도에 달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최고 극치에 달하는 부귀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고케 하심으로 되어진 결과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러한 부귀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천하의 그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훌륭한 지혜를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부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솔로몬 왕에게는 부와 영광을 더해 주어도 그 부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 사상에 젖어서 영적인 만족만을 존귀히 여기고 이 육적인 물질의 풍요를 죄악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토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탑이 주는 의문은 첫째, 어찌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언어가 통일되지 못하고 다른 말을 쓰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양하므로 통역이 필요하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바벨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어찌하여 고대 바벨로니아의 주민들은 오늘날도 아직 남아있는 거대한 구운 벽돌로 탑 지구라트를 세우는가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탑은 인간이 자기의 위대함과 인간의 세속적 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탄일 언어를 사용하던 지구촌에 많은 언어를 줌으로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구촌에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많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언어를 따라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국가가 분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여럿으로 갈라지는 것은 분열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여럿에서 하나로 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각 나라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럿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벨탑의 기원은 바벨로니아의 국가, 도시국가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의 형은 높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층루는 7가지 색깔로 칠해지고 5개의 유성과 태양, 태음 또는 그것에 상당한 신의 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1층은 토성, 흑색이었고 제2층은 목성, 등황색이었고 제3층은 화성, 심홍색이었고 제4층은 태양, 황금색이었고 제5층은 금성, 담황색이었고 제6층은 수성, 남색이었고 제7층은 태음, 백은색이었습니다. 탑의 지게는 91.4평방미터였고 높이는 36.5m. 제2층의 주변은 지게보다 좁고 높이는 20m. 3층에서 6층까지는 각 층의 모두가 6.4m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층은 거듭함에 따라 좁아졌고요. 제7층 최상탑의 높이는 17m. 그 가운데 신전이 세워졌으므로 탑의 전체 높이는 98.5m에 미쳤다고 합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에도 이 폐허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91.5평방미터의 구덩이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바벨탑 사건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서 지구촌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볼 때 이러한 탑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몇 개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지면을 통해 던졌습니다. 그 답은 1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지구촌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하는 것이 다 동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천국 가면은 다 언어가 하나로 천국 언어로 통일될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서 혼란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벨탑은 어느 곳에 세워졌나요? 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시날 평지에 세워졌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었나요? 할 때에 창세기 11장 4절에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지어서 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이제는 다시 내가 너희를 홍수로 심판해 아닐 테니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인간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대하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목적인데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나요? 할 때에 언어의 혼잡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언어를 하나케 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들은 모여 살기를 원했지만은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결국 인간의 목적은 허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을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살려고 하던 그들은 다 뿔뿔이 언어를 따라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바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인간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성